성인 플랫폼으로 옮긴 아프리카 TV 1세대 역행 BJ, BJ 김이부의 충격 근황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이부의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BJ 김이부가 성인 플랫폼에서 남성 게스트와 합동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볼에 뽀뽀를 주고받기도 했죠. 네티즌들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인데요. 그동안 김이부가 아프리카 TV에서 건전한 소통 방송을 이어왔기 때문이며 김이부가 1세대 3대 역캠 중 한 명으로 불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이부가 저런 짓까지 하다니 빚이 많은 건가?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이적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현재 여자 BJ들의 미래일지도 겨우 뽀뽀 주고받은 걸로 난리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BJ 김이부가 성인 플랫폼으로 옮긴 건 도박 논란 이후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김이부가 성인 플랫폼으로 옮긴 건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김이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활동을 하던 도중 도박 논란에 휩싸여 방송을 중단했고 중단 한 달 만인 그해 8월 15일 성인 플랫폼 방송을 통해 복귀했었죠. 당시 김이부가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한 시청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 김이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었습니다. 녹취록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김이부는 일면식도 없는 한 팬에게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용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으로 도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곤란해하는 상대에게 카드론이나 자동차 대출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이부는 방송 복귀에 앞서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라고 밝혔죠. 또한 이후 성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이어나간 이유에 대해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도움 주신 지인분들에게 손해를 안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에 복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1세대 역행 BJ 김이부의 현재 근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